모든 무술을 다 겪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몰래? 어깨 손을 딱 올린다. 싹 흘리고 딱 방향으로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안녕하십니까.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령입니다. 자, 오늘 체육관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뭐 체육관에 어떤 일로 오셨는지. 아, 제가 레슬링도 한 수련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레슬링 수련을 10년이나 하셨어요? 아, 그렇죠. 저는 모든 무술을 다 겪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몰래? 레슬링인데 니킥을 해요? 네, 아니. 아까 막 이렇게 이런 거 보여주셨는데. 아, 네. 저희는 항상 네. 그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레슬링도 네. 그 시스템적인 움직임을 도입한다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 저 다쳐요, 조심해요. 알겠습니다. 다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레슬링 기술을 좀 보여주세요. 레슬링 기술 중에 네. 안목 그런 게 있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론트 헤드락이라고 상대방 머리 끄는 거 있죠. 네. 아, 네. 그거랑 또 제가 또 좋아했던 기술이 있어요. 네. 안목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안목. 10년 동안 시스템으로 이제 수련을 하신 레슬링 수련하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레슬링도 제가 네. 시스템을 도입해서 네. 잘 보여드릴게요. 조심해서요. 오케이. 오케이. 네. 손 딱 올라온다. 딱. 딱. 네. 딱. 셋. 다시 한번 더. 딱.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끄셔야 돼요. 힘으로 끌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한 번에 여기까지 정확하게 실전용입니다. 실전용은 서로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네. 룰이 있고 네. 룰이 없습니다. 네. 상대를 죽인다. 오케이.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네, 드기우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음 기술. 이제 상대의 그 뒤를 노릴 수 있는 기술. 오, 네. 뒤를 노릴 수 있는. 팔끌기라고 하죠, 팔끌기. 그 레슬링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마찬가지고 팔 뒤로 돌아가는 게 되게 유리한 자세죠. 그렇죠. 시스템 레슬링에서는 네, 정면보다 항상 측면. 자, 그럼 팔끌기 기술. 네. 자, 뒤를 돌아가서 잡는 팔끌기. 하나. 네. 둘. 네. 이게 키포인트예요. 오, 날아가죠? 네. 가만히 있다. 근데 누가 네. 온다, 다가온다. 바로 그냥. 네. 그래서 이제 뒤로 가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너무 세게 했으니까 천천히 살살. 네. 따다. 빡빡. 아마추어 레슬링이랑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다른 마지막에 빡. 뭐 실전. 실전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손 올라온다. 따. 바로 태클. 겨드랑이 타. 요거를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수련하시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시고요. 힘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네. 어깨 손을 딱 올린다. 싹 흘리고 딱 방향으로 나이트 저희도 기댈 수가 없어요. 어때, 어떻게 잘 배우셨나요? 실전 시스템 레슬링. 네. 아무튼 DKU님. 네, 뭐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뭐 인터뷰 같은 것도 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느냐 지금 한국에서 좀 자제하고 있는데 14일 그 자가격리 하고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KU